며칠 전, 저희 제작진에게 황당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 제보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그 일 때문에 요새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저희는 그녀와 만나보았습니다. 그녀가 허니버터집에 있도록 집착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를 찾아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허니버터집. 제 기억으로 2014년에 나왔던 과자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과자 치고 80g 넘는 과자가 없었어. 허니버터집 드셔만 보세요. 진짜 신세계.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죠? 허니버터칩이 무엇이기에 그녀는 소송까지 하려는 걸까요? 저희 제작진은 당시 그녀의 허니버터칩을 무참히 먹어버린 부모군을 만나보았습니다. 아, 혹시 지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무슨 인터뷰요? 허니버터칩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터뷰 계속 해야 돼요? 네. 아, 이거 말씀... 카메라 아니에요 이거? 아, 카메라 치워요. 아니... 카메라 치워요. 아, 카메라 치우라고 싶어요. 아니 제가 1,500원짜리 과자 먹고 3,000원 줬으면 게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아, 거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웃겨요. 허니버터칩이 뭐라고 제가 법정까지 가야 돼요? The perfect combination of honey and butter. This makes people crazy. Sweetie, salty, dan-chan. Nearly impossible not to be delicious. Honey, tong-tong. Honey, Jagabi, they can beat honey butter chip. I can strongly say, honey butter chip is the best snack of this universe.